맞아, 기억나요. 이게 정말 제가 물어봤어요. 다 알고 있었거든요. 네. 랩몬스터가 뭔지 알고 있었어요. 근데 야 혹시 야, 밥 먹은 사람 있냐? 하는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. 조용히 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아는데 야 내가 먹는 거 괜찮다고 먹을 수 있다고. 근데 왜 말 안 하고 있는데 혹시 아, 내 밥인데? 아 제가 약을 먹어야 돼서 네. 밥을 시켰는데 왜 밥을 왜 따로 시킨 거예요? 그러니까 그때 다 같이 다이어트를 중이었는데 제가 수술 후에 약을 먹어야 돼가지고 아 밥을 딱 한 개만 시킨 네. 거예요? 네네 아. 네, 그렇습니다. 저도 미안해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이제 밥을 먹고 있었는데 계속 줄어들더라고요. 근데 랩몬스터가 뭔지 알고 있었어요. 딱 두 숟가락 네. 먹었습니다. 근데 바닥에 보이더라고요. 뭐였어요? 근데 메뉴가 뭐였어요? 그게 메뉴가? 이제 철판 볶음밥 같은 건데 아 맛있었겠네. 그러니까 저도 미안해가지고 이제 그런데 먹는 건 상관없는데 괜히 막 모른 척 막 아닌 척 하는 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. 그래서 좀 죄송했어요. 그래서 아 미안해서 솔직히 이야기해봐야 돼. 아니래요. 근데 제가 야 내가 너 들어왔다 온 거 봤는데 그러니까 그제서야 아 형 미안해요. 사실 제가 먹었어요. 아 그래. 너무 귀여운 거예요. 그게 그 먹어도 되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먹고 시침이 떼는 게 너무 귀여웠어가지고.